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자격증 109회 8월 5일 시험에서 100점으로 합격하게 된 해커스 합격생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전공은 회계재무학과입니다. 전공이 회계재무인 만큼 2학기 때 들을 회계 수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도 있고 나중에 진로를 회계 쪽으로 갈 생각이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산회계 2급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커스를 선택하고 전산회계 2급 인강을 수강하며 느낀 장점은 첫 번째 강사님의 강의 실력이 뛰어나시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는 회계학과인 만큼 회계가 완전히 처음은 아니었지만 학교 수업을 들었음에도 회계의 기초도 잘 잡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도 이남호 강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전산회계 2급을 배우며 회계 기초를 탄탄하게 잡을 수 있었고 회계에 대한 흥미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강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의의 구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강 사이트에서는 개념을 모두 다 끝낸 후에 실무를 배우는 구성인 곳도 있었던 반면에 해커스 인강에서는 개념을 2과까지 진행한 후 실무를 조금 배우고 나머지 개념을 다 공부한 후에 나머지 실무를 배우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론 중간중간에 실무를 배운다는 게 저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인강을 듣던 친구는 개념을 한꺼번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지친다고 했었는데, 해커스 인강은 중간에 실무를 배움으로써 회계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었고, 암기가 필요한 개념 공부에 지치지 않고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산회계 2급 공부를 할 때, 이론을 최대한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꼼꼼히 공부하였습니다. 이론을 잘 잡아둔 덕분에 실무는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재밌게 금방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론을 공부할 때 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적었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체크해놓고,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짐없이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틀 전부터는 시험 분량 전체를 복습하고 암기하였고,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기출문제도 따로 해커스에서 교재가 나왔었는데요.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접 시험을 봐보니 시험 일주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본 것과 미니북으로 계속 복습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니북에서 나온 빈출 문개와 유사한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전산회계 2급 시험은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개념만 잘 잡으신다면 단기간에 딸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커스 인강을 통해서 전산회계 2급을 잘 공부하신다면 전산회계 2급이 회계의 기초를 배우는 것인 만큼 다른 회계 자격증을 딸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다들 합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